나만의 새로운 직업 만들기 창직 6계명. 첫 번째는 키워야 산다. 창직이 갖고 있는 철학의 한 가지는 뭐냐면 기존 시장에 이미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틈새 직업, 틈새 시장, 틈새 산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시장을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직업 세계라든지 많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튀어야 산다 이런 의미. 네. 다음은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아까 이제 그 수익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은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부분을 좀 하지 않으면 이 창직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네. 창직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창직이 아주 전혀 새로운 영역이 아니고요. 네. 창직이 구현되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입니다. 아하. 이미 있는 제도 안에서 자기가 만든 것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 제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 네. 마지막 창직 개명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네. 실패를 활용하라. 실패를 활용하라. 실패를 계속 해야 되나요? 새로운 영역들을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때 가장 힘든 게 결국은 이건 성공을 이끄는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실패 사례들이 자기들한테는 그게 이제 하나의 성공을 하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이 예, 결국 다른 창직하셨던 분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창직이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렇군요.